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카톡 마지막 답에 공감 이모티콘으로 끝내는 경우는 남자가 관심 없는 거겠죠? 남자들은 어느 때 공감 이모티콘을 쓸까요? 공감 이모티콘이 더블 클릭하면 딱 뜨는 거예요. 잘 자요라고 상대방이 왔어. 뭐 주무세요라고 하기가 좀 애매할 때 그냥 거기를 더블 클릭을 해. 그럼 뭐가 뜨냐면 하트가 떠요, 하트.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하트가 있고 따봉이 있고 뭐 이모티콘 몇개 있거든요. 거기서 더블 클릭하면 하트가 떠요. 근데 그 하트 근데 그 하트를 했다고 설레는 애들이 있어요. 이분은 사실 그것도 아닐 텐데 카톡 마지막 답에 공감 이모티콘으로 끝낸다. 이 말은 뭐냐? 남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 선생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어느 때 공감 이모티콘을 쓸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 나한테 무슨 톡이 왔는데? 할 말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근데 그냥 끝내긴 싸가지가 없을 것 같아, 내 이미지상. 그래서 더블 클릭. 하면은 하트 뿅! 그래서 수고! 응, 수고하고!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단념할 때 잘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 여자가 띠꺼. 대부분 띠껍거든요? 잘안 되는 상황에선 대부분 여자가 띠꺼워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여자분이.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든, 뭐 영화를 보자고 하든 여자분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주말에 뭐 해? 이러면 그분이 그냥 있지. 뭐 저녁 먹을까 하면 아 맞다 저녁엔 약속 있었어 뭐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 친구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게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카톡을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톡을 처음부터 쭉 읊어보니까 물음표를 나만 하네?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있대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그러면은 어느 순간 친구가 포기를 하게 된대요. 영화 볼래요? 했는데 상대방이 아뭐좀 다음에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애정 같았으면은 좀 대시를 더 하고 싶어지면 아 그러면 다음 주 어때요? 라고 했을 건데 좀 추하긴 하지만 포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상대방이 그런 카톡을 왔을 때 더블 클릭. 더 이상 나도 이 턴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왜나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연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상담이 오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헷갈릴 일이 없는데 헷갈리더라. 왜 그런 걸까?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겠지? 나도 그랬었겠죠? 카톡 마지막 답에 공감 이모티콘을 끝낸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보통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 있는 남자들은 어디서든 받겠지만, 당연하겠지만,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무조건 잡으려고 해요. 연락이 오면 일단 근황을 물어보고, 일상 대화하다가 썸녀랑 나랑 관계가 되게 좋아. 근데 카톡이 좀 루즈해. 그런 경우에는 이 카톡 루즈하면 썸이 좀 망할까봐 공감 이모티콘으로 띠띠 끝내는 경우는 왕왕 있어요. 진짜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진짜 관심이 아예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진짜 헷갈리는 거야? 궁금해. 썸탈때 내가 이 사람한테 헷갈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 날 헷갈리게 하는 건지 저는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은 전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보통은 헷갈리게 하진 않아요. 남자들 헷갈리게 하면 그거는 진짜로 썸이 아닌 거야. 저는 근데 여자분들은 헷갈리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 입장을 들으니까 여자분들 헷갈리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좀 헷갈리게 하긴 해. 단둘이 술을 먹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단둘이 영화를 봐도 사귀는 건 아니다, 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단둘이 뭘 하진 않아요. 단둘이 카톡도 많이 하진 않아요, 남자들은 여자랑. 단둘이 카톡 한다? 남자가? 여자랑? 단둘이 카톡을 한다? 엄마, 누나 빼놓고 없는데. 누나도 사실 저랑 단둘이 카톡 안 해요. 가족 카톡방에서만 대화합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겠지만, 헷갈릴 일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잖아요. 헷갈려요? 안 헷갈리잖아. 이것도 안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선크림 잘 바르시고, 선글라스 잘 끼시고, 요거트 드세요. 감사합니다.